아, 이게 그거였군요. 초반에 얘기하셨던 가수 아이유 콘서트에서 밝힌 귀질환. 귀가 왜안 좋을까요? 예. 이번에 아이유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뭐 콘서트 하는 걸로 막 인파가 붐비고 그래가지고 막 교통 체증도 늘었다 뭐 이러면서 이거 아이유 콘서트가 뭐 대단한 좀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국민 가수이기도 하고 예. 국민 가수 반열에 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도 워낙에나 좋고 또 이런 가수가 또 노래 또잘 부르고 또 아티스트적으로 또 보면 어떨까요? 아이유는 전 사실 뭐 아이유 유명한 노래들만 그냥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자동적으로 추가되니까 그냥 듣고 그러면은 아우 좋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정도인데 사실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예.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뭡니까? 예. 귀엽고 이뻐서. 근데 이쁘고 귀여운 가수는 세고 셌잖아요. 아이돌도 엄청 많고. 음악적으로 보면 아이유는 어때요? 아티스트로서 말이죠. 아이유는 어떻게 보면 참 육각형 꽉찬 그런 가수죠. 이쁘고 노래 잘하고 작곡 잘하고 연기 잘하고 스타죠, 스타. 그죠? 육각형 꽉찬 육각형이죠. 인성 좋죠? 형도 뻗친 가수잖아요. 네, 또 선한 영향력 행사하죠. 뭐 노래 잘하죠. 또 아티스트적으로도 작사 작곡 실력도 뛰어나죠. 예. 네. 그리고 흥행력도 대단하죠? CF 꽤 차고 있죠? 네. 기부 많이 하죠? 거기다가, 예. 아이 표정 보니까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 같은데. 가수 쪽으로도 말고, 또 야이는 연기 이미지가 쪽으로도 좋잖아. 노래도 대단하죠? 좋고. 예. 이미지 좋죠? 예. 아이유 좋아한다 그러면은 뭔가 오덕새끼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어, 나도 좋아. 라는 말이 나오는 가수가 바로 아이유라는 말입니다. 예. 참 대단하죠. 예, 거의 무명 시절 때부터 해갖고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예. 이제 아이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예, 그 싫어하는 애들은 좀 뭔가 시대의 아이콘. 진짜 싫어하는 그러니까 난 그런 것 같아. 진짜 스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어, 난 별로던데, 난 싫던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병신이 돼버리는 예.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진짜 리얼 찐스타 같아요. 맞죠? 멋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저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런지, 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것 같고,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귀가 좀안 좋다 그럽니다. 예. 경미하게 귀마개를 끼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병을 찾아 닥당해서 개방성 이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예. 청력이 떨어지지 않게 노래를 뭐 노력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래요. 예. 잘 봤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10월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재개가 된다 그러네요. 저거 말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린. 디귿디귿. 일본이 원래 무비자로 다닐 수 있었는데 뭐 막았다가 다시 푸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일본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깝잖아요. 동아시아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죠. 일본, 중국, 한국. 예. 그 중에서도 일본은 참 여행 가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식문화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치안도 괜찮고,
그죠? 예. 갓본 아닙니까? 갓본? 자, 다음 볼게요. 2억 모으고 상결례 간 30. 이거 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죠? 내가 상결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진짜 화가 졸라게 난다. 나 지금 술 좀 먹었다. 내가 2억을 모았고 여자친구는 1억을 모았어. 그리고 우리 집은 흙수저라서 못 도와줘서 내가 모은 돈만으로 결혼을 해야 돼. 그 여자친구 지원 못 받는 거 상관없고 그냥 먹고 살면은 돼. 그냥 나는 딱 그 정도만 바래. 근데 장인어른이 자기 딸 집도 최소 서울 전세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섭섭하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엎을까 고민 중이야. 이 딸 갖다가 장사하는 부모들은 참 미치광이 새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어르신이라지만 왜 딸 갖다 장사랍니까? 예? 요즘은 반반이 대세라면서요, 결혼이라는 게. 예? 이런 미치광이 장인들은 빨리 손절을 쳐버려야 돼요. 아니,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존나 심플한 거 아니에요? 성인의 한 남자와 성인의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둘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의 결실을 맺겠다는데 그의 부모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말이죠. 예? 저딴 얘기를 해갖고 초를 쳐야겠어요? 뭐가 섭섭합니까? 아니, 그럼 씨발 당신이 좀 도와주시죠. 예? 딸한테 돈 많은 남자 물어와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서울 전셋집 못 살면 불행합니까? 참 거 씨팔 어른들이 더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 이제 이런 사람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 아니, 딸이 1억밖에 없으면은, 야, 보통의 그 생각이 마인드가 개념이 박혀있는 어른이라면, 야, 저기, 사위가 2억 벌었는데 넌 1억밖에 못 모았네? 아이, 뭐야. 나이가 어리니까 좀 저,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나니까 좀 저기 하겠네. 야, 내가 1억 보태줘갖고 반반 또이또이 그렇게 가자. 요즘 그게 대세란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자네도 1억만 쓰게. 우리 딸은 1억밖에 없으니, 자네랑 둘이 2억으로 시작을 하게. 이게 맞지. 여자친구도 28에 1억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죠. 예? 그죠? 참, 우리 딸 갖다 장사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진짜로 재수가 없어요. 넘어갑시다. 한국에서는 차별로 힘들었지만 베트남에서 국민 스타가 된 연예인. 베트남에서 국민 스타가 누가 됐습니까?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 인기 가수이자 배우, MC 등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하리원 바이럴이네.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누구신데요? 잡종이란 말도 듣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 많이 받았었다고. 예.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라나면서 많은 어떤 그런 차별을 많이 당했었다. 주변에서 잡종, 베트콩 이렇게 불렸었다고. 전 그때까지 잡종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꼭 성공해야지라고 마음먹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외국 출신 스타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가장 처음에 성공했던 1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할리. 할리라예! 한뚝배기 하실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국인의 푸른 눈의 외국인이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맛깔지게 이렇게 좀 소화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호감이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대 아마 후반에서부터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를 오랫동안 끌고 갔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뜬 이제 다니엘 헤니도 있고 몇몇 좀 있는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저 제 기준에는 뭐 사유리 씨가 아닌가. 예, 사유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그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블랙핑크 저 리사, 예, 리사님도 굉장히 좀 적이죠. 어, 인기가 가장 블랙핑크 내에서 많잖아요. 예. 어, 샘 해밍턴 있었고, 샘 오치리도 있었죠. 예. 존나 유쾌한 흑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흑형이란 말은 뭐 차별이다 뭐다 하면서 갑자기 지 혼자서 이상한 태세를 잡더니, 예. 처음 그러면은 가나로 꺼져.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남아갖고 어떻게든지 지금 뭐 좀 다시 그 깨보려고 하고 있죠. 다시 성공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그 세모치리의 빈자리를 또, 사실 빈자리랄 것도 없었지만 조나단이 완벽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예. 그죠? 예. 우리나라 차별 폐쇄성이 진짜 존나 심하긴 함. 그것도 맞죠. 우리나라 차별성,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인종차별을, 나 우리나라 사람, 동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 당하는 그런 뉴스나, 아니면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제 여행 유튜버가 뭐 인종차별 당하는 거 보면 막 씩씩대고 막 존나 화내고 그렇게 하면서, 막상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차별 존나게 하거든요. 그죠? 예. 국민 의식 수준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올라갔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네,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중국인들 욕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 어. 모든 중국인들이 나쁜 중국인은 아니지만, 아니잖아. 아니 걷다 대고 뭐 짱꼴라니 뭐 어? 짱캐 새끼니 이러면서 봐봐, 벌써부터 중국은 욕해도 돼, 중국은 욕 먹어도 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취급 당해봐. 응? 이게 차별이야 이게. 응, 중국 빼고 차별 안 함. 왜 중국을 빼야 돼? 그건 아니지. 이 중국만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인정해준다,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욕하면 안 됩니까? 예. 좀 그래요. 노무현 일로 와. 노무현 일로 와. 노무현. Your mother is my mother, okay? You we are brother, okay? Yes, yes. Yeah, yes. My grandfather is Undertaker, man. Holy shit. Yeah. 어디였지 그 부분이? 내 새끼야. 비밀에 나서 개피. 약간 두 반쯤에 나와요. I hate fucking Chinese 했던 거 있지 않아? 어딨어 그거? 모든 중국, 그거 찾아 나 지금 당장. 어. 모든 중국인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게임하는 중국인들은 나빠요. 게임에서 마주하는 중국인은 저도 예외로 둬요. 예. 게임하는 중국인들은 싹 다 나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딨어? 시진핑 야소. 여기 있다. Shut up, fucking. Let's go, let's go, let's go. Move it, move it. Okay. 저거 하우저. Shut up, fucking Chinese. Chinese. I hate fucking Chinese. 傻逼操！又傻逼操你妈！
Fucking Xi Jinping. Fucking Xi Jinping asshole. Xi Jinping asshole. Xi Jinping asshole. 와, 권총으로 두 마리 잡았어. 미쳤다. 샷발 돌았다. 샷발 돌았어, 여러분 봤어? 니엄 내엄 보자. 니엄 내엄? Your mother is my mother. 어디서 그거? Your mother is my mother, okay? You we are brother, okay? Yes, yes. Yeah, yes. My grandfather is Undertaker, man. 아니 나도 게임에서는 마더파카란 말 잘 안 쓰는데. 패드립이라서. Your mother is my mother. 우린 형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아 브라더. 예. 무튼 넘어가고. 예. 너무 이렇게 중국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나 게임에서 만난 중국인들 있으면은 시원하게 요관사발이 하는 거는 인정입니다. 킹정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 내용. 이거 뭐 바뀐다고 했는데요. 2023년 2월부터구나.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 이제 4,800원으로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 거리도 짧아지고 요금도 비싸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승차 거부를 우리도 안 하고 싶다. 양심적으로 진짜 출퇴근 시간대에 가까운 거리 가면은 우리도 꽁친다. 택시기사로 살아봤냐? 택시기사로 살아보면은 알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 거리가 좀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승차 거부를 했더니 어디 가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저기 빼긴 했는데 그걸로 승차 거부로 신고당하면은 우리도 징계 먹고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승차 거부 없이 4,800원으로 야무지게 좀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부터 4시까지가 심야 할증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밤 10시부터 4시까지 20%에서 40%로 확대돼 가지고 택시비가 이제 뒤지게 비싸진다 이 말입니다. 예. 택시비가 무지하게 비싸져요. 기본 요금 4,800원에다가 기본 2km도 1.8km로 조정이 되면서 20%에서 40%로 올라가니까 10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싸진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거의 뭐 1.5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쿠터 하나 장만하시는 거 어때요? 스쿠터 380에서 한 400만원짜리 그냥 스쿠터 하나 장만을 하시고 그걸로 어디든지 돌아다니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스쿠터 안전하게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2종 소형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고요. 예, 스쿠터는 조금 달리하죠. 그 레저 스포츠 쪽 그런 바이크랑은. 예, 기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땡기면 나가고 에? 브레이크 잡으면 쓰고 이거니까.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타죠. 스쿠터 뽈뽈이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서울 같은 데서도 주차하려고 보면 주차 그 공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디다 세워야 될지도 모르고 좁은 골목길 막 드나들고 그러는데 스쿠터를 타면은 편한 점은 굉장히 많아요. 아무데나 세워놔도 돼요 진짜로. 에. 타면 죽는다. 이거는 존나 위험하게 타고 신호 위반 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출퇴근 스쿠터로 하는 삼성맨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들도 스쿠터 굉장히 잘 타고 다녀요. 125cc 이하로. 1리터당 기름 1리터당 40km, 50km를 가요. 엄청 절약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길. 당근에서 애들 싱싱 하나 사서 타세요. 연비 좀. 맞아요. 파리바게뜨에서 이 케이크를 표절했어요? 이쁘지도 않구만. 샤인 머스켓 케이크. 아,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분을 저기 한 거네. 파티쉐 유튜버인가요? 파리바게트에다가 이제 좀 저 얘기 좀 문의를 하니까 그 아니 저희는 외국에서 사진 보고 한 건데요? 근데 그 사진의 출처가 이분이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제가 만든 이 디자인의 케이크는 출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확인 잘하고 조심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쵸, 이거는 완벽히 그냥 모방을 한 거네요. 예. 안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뭐 그냥 끝난 거지 뭐. 예. 지금 소주 업계는 캐릭터 경쟁 중. 참이슬. 이술같이 촉깔끔한 오늘. 이술같이 촉깔끔한 오늘. 아, 아이유가 참이슬 저 모델이다 보니까 진로에서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 이술같이 촉깔끔한 오늘. 진로. 세로는 뭐야? 세로. 세로 소주. 병이 이쁘장하게 생겼네. 새로운 소주. 세로. 그래요? 예. 아프리카 투어킹. 이거 보지 맙시다. 예. 여자친구 이거는 예전에 봤던 거잖아. 동거하면 월세는 누가 내나요? 여자가 쓴 글이네요. 만난 지 2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취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친이 결혼 전제로 동거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같이 살게 된 지 6개월이 좀 넘었는데 여태까지 한 말 없다가 무슨 이야기를 한 도중에 갑자기 이 집에 대한 돈은 다 내 거잖아. 내가 다 내잖아.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오빠가 내야지. 오빠가 같이 살자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없더라고요. 뭔가 애매하게 찜찜한 기분 탓일까요? 같이 살자고 제안한 사람이 월세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여태까지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 여자가 애초에 그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고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던 그런 곳에서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사를 와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됐다면은 이거는 좀 제안한 사람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자가 애초에 혼자 살고 있었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같이 살자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옮겨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부모님 밑에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살았었던 거라면은 예, 인정하는데.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난 그냥 그냥 모르겠어. 내가 그냥 저 스윗한 남인가 내가? 난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째째하게 뭐뭐좀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남자 입장에서 스윗 퐁퐁남인가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다 자취하는데 나 월세 70 내지 너 월세 65 내지 이거 낭비 아니니? 집도 넓고 그런데 투룸 이거 그냥 쪼개갖고 우리 같이 좀 살림 합쳐갖고 조금 알뜰하게 살아볼까? 어? 이건 괜찮잖아.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지. 그럼 여자 입장에서 관리비 정도는 내줘야지. 이 정도 생각도 안 드나? 아, 그래. 그래. 관리비 얘기 좋다. 그래, 관리비 정도는 좀, 저, 센스 있게 내고 그래야 되는데, 야, 여자가 그럼 너무. 나도 부모님 집에 사는데 나가면 저렴하게 거든. 관리비 정도는 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저런 추접스러운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안면몰수하고, 그죠? 남자가 경제권이 더 있고 하니까, 그걸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예? 남자친구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아니면 족발이라도 뭐 중짜리라도 저뭐한 4만 원짜리 족보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한 4만 8천 원짜리 5만 5천 원짜리 이런 거 한번 크게 한번 쏘면서 맥주도 좀 깔아놓고 오빠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저 밥이라도 좀 사주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아 그래 데리고 살길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그저 안면몰수하고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고 내 돈만 소중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년들은 아 정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쁨 받는 방법을 몰라요. 걔 같은 년들이 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요즘 최근에 근데 또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성격의 게시글인데, 식당에서 메뉴 하나 덜 시킨 게 거지인가요? 사진 첨부해요.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은 사진이요. 뭐, 쟁반짜장, 이거 뭐야? 정체를 모르겠네? 쟁반짜장에다가 볶음밥에다가 탕수육. 이거 그거죠? 그 중국집에서 내놓는 거. 찔끔찔끔해갖고, 탕짜, 뭐, 탕짜복 세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오늘 남편이 제 카드를 빌려가서 없는 상황에 애들이 중국집까지서 갔어요. 초 3학년 짬뽕 짜장 볶음밥 세트 10,000원, 초 1학년 짜장면 6,000원, 7살 짬뽕 짜장 볶음밥 탕수육 세트 14,000원. 저는 배도 안 고팠고 애들이 분명 남길 거라서 제건안 시켰어요. 이렇게 딱 3만 원이었고 현금이 딱 3만 1,000원이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 엄마 아빠가 애기 7살 정도로 보이는데 짜장 1 짬뽕 1 시켜서 애기 짜장 조금 덜어서 먹이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들어, 그만해. 이러는 겁니다. 아, 옆에 남자가, 날 보고 얘기하나? 싶어갖고, 기분이 살짝 안 좋았는데. 그 사이 아이들 식사가 끝나서 아이들 콜라 시켜달라고 했는데, 요즘 탄산도 잘안 먹이고, 먹어야 한다면 제로 콜라를 먹이고 있어서, 다른 결제수단도 있긴 하지만, 아이한테 엄마가 지금 카드도 없고, 3만 1000원밖에 없어서, 조금만 참아주면 집까지 주겠다고 달랬어요. 아이들도 잘 알아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옆에 부부가 키득거리더니 돈 없으면 집에서 김치랑 밥 먹어야지 이러는데 온몸이 부들거리고 심장이 뛰어서 님도 똑같이 지들도 짜장면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예, 조주작글 아닙니까? 그냥 집구석에서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그냥 빈둥대다가 대가리 속에서 드는 그냥 진짜 주작. 문득 든 망상글 갖다가 후갈겨 쓰는 거 아닐까요? 예. 딱 봐도 애들 넓은 접시에다 이렇게 주고 하는데 옆에서 짜장 1, 짬뽕 1 이거 먹으면서 남의 테이블에 누가 그렇게 관심 있다고.
그 여초를 하다 보면 참 이런 개 주작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진짜라면 참 죄송한데 약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G.O.D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저기 했다고.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싫어입니다. 제가 그 7살 주인공입니다. 피곤하게들 산다. 넘어가시죠. 그 저런 글 특징이 이제 본문이랑은 전혀 그냥 상관없는 그냥 애 새끼들 데리고 가서 그냥 어? 중국집에서 밥 처먹은 거 사진 딱 띄고 올려놓고 어? 그것이 무슨 뭐 어? 증거라고도 되는 것 마냥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잖아. 인증 없으면 뭐다? 저 주작이다. 카리나를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이다. 이쁘네요. 네, 확실히 뭘 주영승이에요. 주영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로 프로포즈 갈겼습니다. 야, 예, 주영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로 프로포즈 플러스 예,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원영이 옷 살 일이 없는 이유. 매년 생일 때마다 5억 원 정도의 선물이 소속사 앞으로 전달된다고. 옷 하나하나가 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들이라고. 아이 그 정도야? 아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 장원영이? 프라다 거 명품으로 그냥 완전 휘어감았네. 어허. 입어주기만 하면 싹 다 팔리니까. 아 중국 쪽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어. 대박이네. 딸기 회사에서는 바이럴 안 하고 뭐하노? 야,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야무지네. 찌양 근황. 와 구독자 700만명? 미쳤다. 돌아다리. 그 사실상 연예인이지. 와. 와. 미쳤다. 와. 근데 사실상 뭐 찌양님은 뭐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뭐 깔 게 없지 않아요? 그죠? 응. 뭐 먹뱃도 없었고 그죠? 또 이게 피지컬이 또 받쳐주는 먹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깔 어떤 논란이 됐던 것도 다 억까당했던 거지 뭐. 예, 뭐 학폭 논란이 있었지만 학폭도 없었던 거였잖아요 결국은. 승승장구하고 아주 그냥 예 날개를 달아서 그냥 예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양입니다. 야 지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에?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고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자라나는 환경도 많이 좀 케어를 받고 예, 좀 어떤 적이 없이 뭐 결핍 크게 어떤 결핍이 없이 상처받지 않고 예, 좀 좀 편안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예, 또 올바른 생각과 뭐 이런 예, 정신이 또 깃들고 그래야 구독자보다 먹어도 사람 찌는 게 부러운 거 아니야? 아니지 이해 이 영향력이 참 부러운 거지 어.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니? 탈프리카 아프리카 떠나서 더 잘 됐다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약간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긴 할 거야. 뭐 쯔양님도 그렇고 또 저 누구냐 랄랄님도 그렇고 예.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쯔양님 정도로 체급이 커져버리면은 아프리카 유니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쯔양님 정도 되면은 너무 체급이 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죠. 아 솔직히 맞잖아. 아니 자기 채널로 이렇게 700만 명이나 보는 이 채널에서 이런 유동 인구가 넘쳐 흐르는 이곳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모두 켜갖고 키기만 해도 별풍선? 시청자 수? 에이 꼭 아프리카 때문에 잘 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 체급이 커지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700만은 진짜 좀 지리는 부분이네요. 대박이네. 보람, 응, 보람튜브 승 이러는데 보람튜브는 한때 그거였죠. 짜왕 하나로 2억을 번 짜왕 한 봉지로 2억 3억을 만진 예. 유튜브의 최고의 수혜자 어린 나이로 지금 못하잖아요. 햄찌님은 1000만 구독자라서 다이아 버튼 받는다고? 햄찌님 누구야? 햄찌 아니 나 먹방 유튜브는 잘 안 봐갖고 잘 몰라요. 보더라도 그냥 이제 음식의 종류나 이런 거 예, 맛이 어떤지 궁금해갖고 그런 거 위주로만 봐갖고 최근에 언박싱 한 거 있어요 햄찌님? 예 1030만 명? 미쳤다. 와 진짜 지린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구나. 다이아몬드 버튼. 와, 다이아몬드 버튼. 와. 와.
근데 이렇게 100만 이상의 유튜버 이 정도 체급이 되려면 외국인들의 유입이 진짜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눌러줘야겠죠. 맞아, 때려쳐. 한국에서도 안 먹히는데 외국에서 먹히겠냐. 다음 생을 계약하자. 다음 생에도 유튜브라는 게 있다면 말이야. 형한테는 휘파람이 있잖아. 휘파람 조회수 몇이 나왔지? 358만. 그저 휘파람 언툴. 아니요, 끝만 있기 너무 빠요. 끝만 있기 200만쯤 돼요. 244만. 그저 오바나 언툴. 아. 휘파람 원이투 언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부터 존나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제 방송 보면서 약간 제3자 입장이지만 그게 여러분들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응? 미치겠죠? 근데 남의 어떤 행복을 가지고 예, 좀 그거 좀 그게 진짜 평생 해나가야 되는 숙제 같아요. 예, 남을 부러워하지 않기,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기. 알면서도 참 힘든 일 같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출시한 뷰지맛 감자칩. 초록색으로 칠해진 나라가 리투아니아다. 리투아니아 어디 들어본 적 있는데. 뷰지맛 감자칩은 트라카이 성으로 유명한 트라카이에 있다. 트라카이란 지역에서 예, 뷰지맛 감자칩이 나왔다. 여기 있네요. 예. 요거 냅다 사가지고 또 리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예. 주문할까요? 응? 주문할까요? 뷰지맛 감자칩? 유튜브 가게라고? 이걸 또 누가 샀네. 오징어라 임마. 바로 베개솜 대신에 넣어줄게. 아이고.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넘어갑시다. 아, 이게 존시나 씨가 다시 활동을 하시는구나. 최근에 조금 저 더디게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좀 활동 야무지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에이즈 걸린 사람은 법적으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에이즈를 옮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마냥? 그죠? 에이즈 감염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이거를 폐지하라 그랬다고? 어디에서요?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아니 에이즈 걸려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 옮기게 되고, 아니 누가 에이즈 걸리고 싶어갖고 그거를 해준다는 겁니까? 말 좀 좀 이런 병신 같은 씨발. 아까 이런 일부의 몰상식한 동성애자들이 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똥꾸냥이 그냥 고등어를 쳐박아 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새끼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진짜로.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새끼들이. 근데 이거는 일부예요. 동성애자 모든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꼴통 새끼들이 막 저기 하니까 전체적인 동성애자 분들한테 어떤 그런 편견이 생기는 거죠. 예. 말한테 거위가 깝쳤어요. 말한테 어이구 말 저 말도 저기 아, 어이구 거위에서 가위가 됐네. 주둥이 돌아갔네. 일마 이거. 어유 괜찮니 거위야? 아유 말발굽을 한 대 맞아가지고 거위에서 그냥 가위가 됐네. 입 시게 돌아갔네. 아유 정빵으로 안 맞은 게 어디야? 정빵으로 맞으면은 말도 피똥 질질 싸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더만. 말 뒤차기가 엄청 빡셉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 턱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아 이거 VR 체험. 아싸 찐따로 살아본 애들은 VR 채팅하다가 울 수도 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다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도 해보고 여행도 다니는데 아바타 월드로 쇼핑도 다니고 귀신의 집에서 옆 사람한테 안기면서 무섭다고 지켜달라고 한다. 인싸들의 삶은 이랬구나 싶다. 그동안 나는 병신같이 혼자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유하며 살았는데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과 같이 놀러 다니면서 뭘 한다 하면서 뭘 하면서 논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다. 아 VR 체험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유사 어떤 데이트 경험을 해봤다. 넷상에서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좋은 건데 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이렇게 병신같이 살았구나 이런 얘기 같군요.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서럽다. 승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봤네. 근데 이거는 지독인의 개그 틈새끼들. 아니 근데 이건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 진짜 완전 개 극혐의 외모만 아니면 그냥 뭐 무신사 같은데 가입해갖고 옷도 좀 그냥 좀 사쳐 입고 내 얼굴형에 맞는 안경도 좀 검색도 해보고 내 얼굴 톤도 좀 바꿔보려고 얼굴도 자주 좀 씻고 폼클렌징도 좀 하고 예? 그죠? 그냥 뚱뚱하지 않은 찐따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해갖고 여자들이 안 생긴 거는 자기 잘못이야. 뚱뚱한 찐따들이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살 빼야 되지. 살 빼려면 시간 엄청 들지. 또 엄청 인고의 노력을 끝에 살도 뺐는데 이제 살 뺀 상태에서 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찐따들은 그건 진짜 노력을 많이 안 한 거죠. 예.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거나 이런 체형의 찐따들은 그러니까 체형이라도 일반적이면 뭐 크게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부분 찐따들은 이제 완전 말랐거나 완전 뚱뚱하거나 둘 중 하나죠. 예. 그쵸? 멸치가 더 답이 없을까? 뚱뚱한 게 더 답이 없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 미움을 살 수 있겠지만 영혼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정신. 예. 뚱뚱하건 멸치건 거기 대가리 속에 깃든 그 영혼과 정신이 예. 찐따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면 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아예 그냥 패배자 마인드가 그냥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진짜 여자 입장에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남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서류 면접에서부터 탈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서류 면접에서 탈락일 정도의 외모면은 뭐 완전히 막 치열이 뒤틀려 버렸을라나요? 아니면 뭐 당나귀 잇몸일까요? 입이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는데 거기다가 치열도 고르지 않았는데 거기다 냄새까지 나고 이빨에 똥 끼고 여드름 많이 나고 예. 뭐 그냥 모든 저주를 다 받은 외모 그런 걸까요? 바꾸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예, 바꾸기 힘든 것들. 그냥 찐따분들은 저 아까 교우지 칩이나 사서 깔아주세요. 맞죠, 맞죠. 예, 대량 저기 공동 구매 한번 가시죠. 예. 집 사러 간다. 맞아요, 맞아요. 스카이 대학 한 해 2,000명이 자퇴를 한다고? 왜? 지난해에만 400명 넘게 자퇴를 했다고. 왜요? 연대 고대도 700명, 866명이 학교로 간뒀다고? 왜? Why? 의대를 가고 싶은데 치대를 왔다거나 더 높은 의대를 가고 싶거나 하는 친구들이 의학으로 가기 위해서 의사가 연봉이 제일 높으니까 와 의사 연봉 지린다 2억 3천이나 벌어요? 되네 의사. 왜냐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 대우받는 직업이 아닐까요? 의사래.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그죠? 아니죠. 여러분 돈만 많이 버는 거는 너무 실속형 인생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돈을 만지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연봉을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만큼 버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또렷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거죠. 아 물론 자영업자 해가지고 뭐 고깃집으로 잘 돼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한 달에 뭐 1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더 많이 벌지라도 의사라는 직업은 확실히 어떤 그 명예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명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명예. 되기가 진짜 어렵고 그 과정도 굉장히 빡세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들만 가는 것이 이제 의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예. 의사는 명예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 많으면 그냥 졸부 취급이나 쳐 당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나중에 골프도 취미로 삼고 이거저거 막 하고 도전하고 그러잖아요. 예, 느지막하게 대학도 들어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예. 돈만 많은 게 실속은 있겠죠, 인생에서. 예? 딱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누리기 위해서라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사회성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어서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어떤 마패 같은 거예요. 예. 암행어사 출두 같은 느낌이죠. 의사, 검사. 예? 좆되는 직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적이 아니에요. 의사보다 잘 버는 거 의미 없습니다. 명예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명예를 가져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도 명예를 가지고 싶은데 의사를 해볼 걸 그랬어요.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예. 그 세브란스 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 의사 인턴 교육 다 끝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 길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아닌가요? 세브란스 대학교 없어요?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세브란스 대학교? 병원만 나오네요. 예.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4인 생활관 예상 사진. 이야. 헐! 이거 시스템 에어컨임? 내 방향으로 시원한 공기가 나온다는 그 유명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이야. 진짜 이 정도면 가고 싶은 군대가 되겠군요. 지리네. 개쩐다. 와, 세탁기 위에 건조대, 건조기가?
그래요. 근데 군인에 대한 어떤 그 처우가 이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예 발돋움이 되겠네요. 좀 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유튜브 쇼츠 광고 도입됐다고 수익의 45%를 제작자에게 지급을 한다. 달에 1000만 뷰 이상 나오는 그런 쇼츠로 대박 나신 분들만 쓸 수 있대요. 예. 달에 1000만 뷰 이상. 순살 짜지가 먹고 싶네요 저는. 예. 순살 짜지 좋아하는데. 예. 듀오지 TV나 드십시오.